수석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좀 편들겠습니다. 정의 파리해온 시민단체와 집권 여당에 정의는 없다. 정의 기업연대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입니다. 이 정의연과 정의연 출신 윤미향 더불어 시민당 당선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도 커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극렬한 반미운동을 해왔으면서 정작 자신의 딸은 미국 대학에 유학을 보낸 윤미향 당선인입니다. 게다가 딸의 유학 비용에 대해 전액 장학금 받는 학교로 보냈다고 운운하다가 남편의 간첩 재심 보상금으로 보낸 것이라는 말바꾸기로 허위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활동했던 정의연이 실제로는 430만 원을 지출한 한 곳의 술집에서 3,300만 원을 썼다는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의연이 2017년 관리비만 999곳에 지출을 했다는 사실도 황당하기만 한 회계 자료입니다. 사실이 이럼에도 정의연은 지난 3년간 일반 기부 수익 22억 1,9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결코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연 곧 정의기업연대와 이를 감싸고 돌면서 도리어 정의연의 이런 실체의 단서를 제공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억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관련자들의 모습에서 정의는커녕 정의로운 척해온 정의파리들의 추악함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직접 지원을 하기보다 그 끔찍한 고난을 이용해서 시민단체 몸집 불리기 정치적 이용을 일삼아온 것이 저드름이 드러나고 있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2020년 5월 10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임지연 이상입니다.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입니다. 우리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태극기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4.15 총선 이후 혁신과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공화당의 진정한 도약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음을 일단 알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원님들 마음도 급하시고 또 단숨에 한 번에 도약하고 싶은 그런 조급함이 앞서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원님들 심정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과 도약과 그리고 새로운 승리에는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숨에 우리가 아무리 걸음을 걷는다 해도 천리길을 한숨에 걸을 수 없는 것처럼 따박따박 매일 우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공화당의 쇄신, 우리 공화당의 진정한 승리 조금씩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5.16 혁명 기념일입니다. 5.16 혁명 기념하여 우리 공화당에서는 5월 15일 금요일에는 오후 4시 유튜브 우리 공화당 라이브 채널을 비롯한 우리 공화당 많은 함께 해주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2020년 청년이 5.16 혁명을 말하다 라는 5.16 혁명 기념 청년 좌담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좌장은 제가 맡았고 한근영 최고위원 그리고 김경희 대변인 이성우 대변인 최지민 기획홍보팀 부국장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참여해서 5.16 혁명 기념 청년 좌담회를 5월 15일 오후 4시에 우리공화당 라이브를 비롯한 우리공화당 관련 유튜브 채널들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16에는 5.16 혁명 기념일 우리공화당 계룡산 산행이 있습니다. 낮 12시까지 계룡산 동학사 대형 주차장 낮 12시까지 집결하시면 됩니다. 행정구역 주소로는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소재한 계룡산 동학사 대형 주차장에서 집결하셔서 우리 공화당이 하나 된 모습으로
다시 뛰는, 그리고 제대로, 그리고 진짜 승리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